사우디아라비아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이 여기자의 엉덩이에 나쁜 손을 가져다 대는 영상이 화제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. 지난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딥페스트 행사에서 한 로봇 회사가 사우디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무함마드를 선보인 자리에서였습니다. 영상을 보면 행사장에서 여성 기자가 방송 리포팅을 할 때 뒤에 서 있던 무함마드가 손을 뻗어 기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했습니다. 해당 기자는 뒤로 돌아 로봇을 쳐다보며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. 이 영상은 X에서 확산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로봇 개발사 측은 로봇의 행동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었다면서도 해당 기자에게 공개 사과하고 프로그래밍 오류를 수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.